오늘은 이제 최근에 GD나 이성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점 같은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화풀이 할 곳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. 분풀이 할 곳이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돈만 터졌다면은 너 이놈 잘 걸렸다. 그럼 뒤졌어 이러면서 막 우르르 달려가가지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너도 나도 이제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착한데 꼭그 인터넷 세상만 오면은 이중적인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죠? 현실에서 너무 착하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분풀이 할 곳이 필요한 것 같고, 그게 좀 위선이고 거짓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화가 많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무슨 이런 큰 사건들이 터지면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제 당사자는 뭐 아니라고 하는 와중에도 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, 아닐 거야. 그래도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이제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. 요즘에는 특히나.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런 분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좀 몰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세서 그 이상한 사회 풍조가 너무 만연해졌어요. 뭐 어떤 추모라든지 무슨 일이 사건이 터졌을 때 다른 개개인의 감정선도 다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걸 바라보는 시선도 다른데 그냥 자기 감정에 동조를 안 하면 그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요즘 들어 특히나. 답을 정해놓고서는 맞춰가는 식이고 그냥 돌팔매질을 막 던져대면서 이제 반대 의견 나오면은 그냥 묵살하고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은 뭐 아닌데도 일단 이상한 사람이 되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닌 걸로 밝혀져도 그때 가서는 아니네 이러고 그냥 말아버려요. 책임 없는 쾌락인 거죠. 그런 책임 없는 쾌락의 그런 배설물들이 요즘에는 너무 좀 극에 달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그래서 되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은 욕을 먹여서 그냥 입을 막아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.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옳았음에도 욕을 먹고 그 당시에는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이제 다음번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침묵으로 일관되다 보니까 그 몰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해요. 그 이성균 씨가 좀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근데 또 사람들이 자중을 하자 뭐 이게 몰아가기 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 이랬는데 또 새로운 돌팔매질 할 곳이 생긴 거예요. 화풀이 할 곳이. 그럼 거길로 다 우르르 이제 달려가서 저기에요 저 새끼가 나쁜 새끼예요 이러면서 이제 모두들 거기다 대고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격이죠. 이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사법 그 절차에 대해서 갈증이 나서 이제 이런 권선징악에 통쾌함을 느낄 방법을 나름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방법이 틀렸다면 이제 결과가 옳았다고 해서 계속 그런 틀린 방법으로 언제까지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또 싶고 너무 대립이 심화된 사회 같다 보니까 요즘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고 느끼고 있는 중이거든요. 이제 너무 이제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증오랑 감정만 남은 시대가 된것 같고 나만 시원하면 된다 마인드로 이제 배설을 해버리고 나중에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몰랑 이러고 이제 시전하고 물도 안 내리고 도망가는 꼰이지 않나 싶고 저런 중간 과정에서 좀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점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떻게 보면 되게 통쾌한 순간들도 있고 통쾌하기도 한데 결국에는 방법이 잘못되면 그 결과 자체도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이제 시맥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여기에 좀 어울리고 공감되는 말이 선빵론인가? 그 말이 있거든요. 이제 내가 딱 밖에 나가서 지금 이 길가에 내 앞을 지나가는 사람 한명딱 걸리면 그 사람을 바로 선빵으로 꽂아가지고 때려 눕히겠다 이러고 이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나갔어요. 나갔는데 이제 어디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너잘 걸렸다 내가 너 바로 꽂아 내린다 이랬는데 바로 이제 앞에서 죽방을 꽂아버린 거죠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소매치기 도둑 범인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때려 눕힘으로써 그 사람이 이제 상을 받게 된 거예요. 용감한 시민상 같은 거를. 근데 이제 그 방법 자체는 틀렸잖아요. 그 사람이 나가서 사람을 때린다고 했다는 그 자체가.
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았어요. 범인이었어. 소매치기였어.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언제까지 그 옳은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공감하고 여기에 되게 비슷한 느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고요. 한두 번 그게 방법이 달라도 옳은 일이었다 쳐도 결국에 그 방법이 다르면은 억울하고 아니어야 될 상황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좀 안타깝고요. 요즘에는 너무 대립이 심화돼서 낭만이 사라진 시대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느낌이고 그런 마음입니다.